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그동안 동영상이 올라오는 게 좀 텀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인사 화한거 촬영을 끝내고 8월 15일자로 다시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해인사 촬영권은 1년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1년 동안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선빵에 촬영을 했어야 했는데 15일날 촬영을 마치고 부산으로 들어오면서 또 공연 촬영을 했습니다. 공연 촬영 사진은 마지막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밤미태라고 하시는 선생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미태 선생님은 연세가 78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곧 80이 되실 분입니다. 건축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 건축을 하시는 젊은 날에도 사진을 부지런히 찍어 오셨던 것 같아요. 사진의 수준이 대단히 높고 사진을 참 잘 찍으시고 자신이 보고 있는 부산의 골목, 부산은 골목이다. 부산의 골목을 보다 한 개인의 눈으로 또 인생 연륜에 어울리는 그런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시면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돌산 1길의 63번지인 것 같습니다. 문패 같은데 111이라고 적혀있네요. 111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111은 남성, 101은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신체적 부위를 통해서 남, 여성을 구별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암호 같기도 하고 한 것입니다. 111을 왜 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숲이 우거진 입구에 문패가 있고 여기 뭐가 보입니까? 가스통이 보이는 그런 집의 모양, 형태, 집의 외부가 보입니다. 골목의 한 양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이번 사진 보시면 또 이 사진은 아마 겨울에 찍은 것 같아요.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 앙상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햇살이 들어오고 그 놈으로 골목이 있고 골목 옆에 있는 벽에 이제 햇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거기서 보이는 거죠. 겨울의 풍광이 찍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얼기설기 이렇게 대충 미쟁이가 백글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들이 보입니다. 백이라는 게 참 저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 같네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마테리얼, 물성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세련되지 못한 삶의 흔적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고양이 참 어디 가나 요즘은 골목에 고양이들이 많죠. 아이들이 사라진 곳에 고양이들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옛날에 김기찬 선생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골목안 풍경이라고 하는 작품을 찍으실 때만 해도 저희가 아마 어렸을 때일 것 같아요. 그 골목안에 있는 어린애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도 부산의 MBC라고 하는 방송국과 함께 3년 동안 골목, 포토에이스의 골목이라고 하는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골목에 담기는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내던 그런 방송 프로였습니다. 그 프로를 하면서 느낀 것이, 야, 우리가 어릴 때는 골목에 참 사람들이 많았다. 아이들도 많았고, 거기에 젊은 어머니, 젊은 아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연세 드신 어머니들만, 할머니들만 거의 계시는 거죠. 할머니들만 계시고 아이들이 사라진 곳에 이제 고양이들이 등장하는 거죠. 어머니들이 외로우니까 지나가는 길고양이나 이런 애들한테 고양이에 먹이를 주고 고양이들한테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세태가 변한 것을 우리가 고양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 골목 사진을 찍은데 같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것과 비슷한 양상의 사진인데
예, 여러분, 요럴 때 이제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이미지인 것을 뭐 잘 몰라볼 수도 있지만 저희처럼 오랫동안 사진을 찍으면 아, 같은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은 가능하면 두 장을 연작으로 올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진은 한 장 중에 두 장 중에 한 장을 빼는 게 좋습니다. 동호 반복이라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토톨로지. 예, 같은 말을 또 한다.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가 되지 않고 좀 맥이 빠진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진이라도 두 장 중에 한 장을 선택해서 그 사진을 싣고 한 장은 포기하는 게 사진 전체의 흐름을 위해서도 또 사진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오, 이 사진 참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부산에는 이런 골목이 많습니다. 부산은 산 동네가 많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산은 앞은 바다고요. 뒤는 이제 산이지 않습니까? 그 산 위에 피난 시절에 6.25 사변 이후로 피난 시절에 그 학고방이라고 합니다. 학고하는 게 상자라는 것이잖아요. 상자처럼 막 크게 판잣집을 지어서 그것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바뀌고 시멘트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이 계속 개조되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작은 집들 그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정서 속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이렇게 그리움 같은 게 묻어나죠. 요즘 뭐 아파트에 생활하거나 특히 이제 부산의 해운대에서 생활하는 어린아이들은 고층 빌딩, 뭐 80층짜리 이런 고층 빌딩에서 살잖아요. 그런 아파트에서. 그런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이런 정서를 이해하기는 약간 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는 집을 지키고 있는 강아지가 한 마리 보입니다. 아, 개가 진돗개인지 아주 늘름하게 생겼네요.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개가 아주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풀밭이 있고 약간의 나무도 보이고 나무 옆으로 집이 이제 비스듬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부산은 서울은 서울도 뭐 높은 곳이 있고 하겠지만 부산에서 특히 높은 곳에서 보면요. 그 집들의 모든 집들 위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물탱크 이런 거 아시죠? 그게 옛날에는 파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색인지 바뀌었는지 본래는 파란색인데 노란색으로 일시 바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파란색이 세포 저기 뭐라 그럽니까? 세균이 살기 쉽다 이래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노란 통을 파란 물통으로 바꿨는지는 지금 잠깐 이렇게 헷갈리긴 합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죠. 저는 오늘 이 사진을 반미태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멀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저는 뭐 사실 그 욕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사진도 찍고 뭐 풍경도 구경하고 여행도 하고 그렇죠. 사진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 여행을 함께 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자꾸 먼 곳을 나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에 제가 찍어야 할 주제가 있다. 그럼 강원도를 들락거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진을 완성하는 데 무지무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주제를 찾아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가성비가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능하면 내 집 앞부터 찍어라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야 그럼 뭐 내 집 앞에 그 맨날 보는 거 찍어서 뭐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멀리 가서 여행하면서 사진도 찍고 뭐 음식도 맛있는 거 드시고 이런 즐거움 물론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보다도 한 장의 사진을 명쾌하게 또 제대로 된 사진을 완성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열정 또 비용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적은 노력에 그 좋은 사진을 얻으려고 그러면 사실상 멀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좀 더 기가 막힌 주제를 찾아 그것을 촬영하고 또 해석해내고 편집해내고 책으로 묶든지 또는 전시를 하든지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사진 또 보시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이거는 아마 사람이 살지 않는 집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사를 가고 집은 그냥 덩그러니 혼자 남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어려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바시리니 돌아다니다가 적당히 나이가 먹으면 동작이 둔해지고 이제 더더 나이가 먹으면 노쇠해지는 과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집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집도 역시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인간이 쇠락해 가면서 결국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처럼 집도 그런 인간의 일생과 닮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마 반미대 선생님이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니까 집을 투영 또는 투사해서 자기 당신의 인생과 함께 이렇게 버무려 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골목에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이 요즘 많이 유행하죠. 뭐 마을 미술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마을 미술 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오래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지나가고 나면 이제 채색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퇴색하고 이래서 오히려 마을 그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을을 처음 했을 때는 산뜻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예술 행위는 아닌가. 뭐 오래갔으면 좋겠죠. 오래갔으면 좋겠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반미태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 사진도 다음 사진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기 벽에 걸려있는 아이의 그림, 창밖을 내다보는 아이의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아마 두 번째 사진인 것 같습니다만 두 번째 사진과 닮아 있습니다. 이 닮아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사진이어도 비슷한 장소에서 찍은 유사한 사진은 빼라. 반복하지 마라. 언어를 계속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그 반복적인 언어구사를 하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반미대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달라 보이셨는지 이 반복적으로 토톨로지를 구사하셨습니다. 이거 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느 공장이 있던 장소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우사나 이런 것들을 건물로 쓰다가 사람이 살게 된 것인지도 모르죠. 뭐 이런 것이 공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실제로 부산에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 부산에 그 한 150여 군데의 골목들을 주제를 다 정해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막 구석구석이 돌아봐서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골목이라고 하는 주제의 책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군데의 색장식의 사진만으로 묶어도 150군데면 450매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450매 같으면 900페이지 양쪽으로 딱 펼쳐서 사진을 넣는다 그러면 900페이지짜리 책이 필요합니다. 이따만큼 두꺼운 책이 사진집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집을 만들기 위한 비용, 작가가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대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 책을 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책이 다 팔려서 똔똔을 칠 수가 있을까? 똔똔만 쳐도 저는 출판을 할 용기가 있는데 똔똔 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뭐 한국 사회가 사진집을 사보지 않는 것이나 또 외국 선진국에서도 사진집을 사보지 않는 것이나 하는 것은 다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이려고 그러면 아마 국가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메세나 형태의 지원 사격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지만 또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이건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반미태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 선생님께 선생님 사진하고 저 사진하고 같이 엮어서 우리 둘이서 전시를 같이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제안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미태 선생님 아직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 사진이 좀 못해서 그런지.
자, 봅시다. 아, 이거는 113번지, 113번지입니까? 돌산 1길에 55, 113번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는 나이 드신 어머니. 예, 그죠? 집에 있는 풀, 쑥대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현실 세계,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골목, 단순한 골목이 아니고 아이들이 사라지고 젊은이가 사라진 골목. 그리고 그 한국 근대화를 만들어내었던, 어머니 또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담은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사진은 볼까요? 봅시다. 이 사진은, 뭔가, 이 사진도, 역시 골목의 사진이긴 하지만, 참 금이 간 벽, 그죠? 세월에 찌들뜨러 찌든, 그러면서 자기 몫을 다 하고 이제 쓰러져 가는, 그런 상태의 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목이란 게 그렇잖아요. 골목, 지금 요즘 아파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수도였던, 고대의 수도였던 위대한 도시들은 다 폐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도 폐허죠? 세계의 페르시아나 아시리아, 이런 세계의 위대한 제국이었던 곳의 수도는 거의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발달하는 걸 잘 보십시오. 어떤, 한 지역이 서울 같은 경우에 강북 지역이 발전하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강남으로 옮기고, 강남에 옮겨지면 위성도시로 또 옮기고, 거기서 또 커지면서 자꾸 바깥으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던 사회 시간에 배우던 도넛 현상, 중심부에 이제 상업권이 있으면 상업권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저녁이 되면은 거기 이 상업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바깥으로 빠지니까 도넛처럼 그 도시의 안쪽이 인구가 비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면 중요한 역할을 하던 도시의 핵심부가 사실상 폐허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도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도 아까 찍었던 사진과 같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골목에 있던 아까 강아지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 사진이 있던 곳을 또 찍은 것 같아요. 좀 멀리서 찍고 가까이서 찍고. 물론 사진은 좋아요. 사진은 가까이서 찍은 사진도 아주 좋고 멀리서 찍은 사진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 토톨로지거든요. 동호반복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쉽게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몇 배에서 이제 조언자, 어드바이저가 있어서 사진을 빼야 할 만한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빼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공부할 때 가능한 훌륭한 선생님과 함께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자신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허심탄회하게 사진에 대한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옆에 한번 모시고 있는 게 참 좋다. 제가 평소에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한번 잡고 토톨로지나 동호반복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산 1길에 111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5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15장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인데 이 사진도 역시 일본의 사진, 그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첫 번째 사진과 같은 장소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조금 뒤로 물러서서 찍었고 이 사진은 좀 다가가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마지막 사진이 결국은 토톨로지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야기의 윤회, 이야기가 계속 돌아가게 할 수 있는데 꼭 같은 형태의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내놨어야 하느냐 하는 게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오늘 밤밑에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진 찍으러 너무 멀리 돌아다니지 마라. 가끔 관광 삼아 찍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내 집 앞부터 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 내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주제를 찾아서 사진을 충실히 찍는 것이 훨씬 좋은 작품을 만들고 가성비가 높은 작품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